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. 포항시 의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조민성 의원에 대해 문제가 된 상임위원장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등 최소한의 자정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. 최근 발표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포항시 의회가 왜 꼴찌를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장성훈 기자입니다. 지난해 11월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인 조민성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차량정비업소 대표직을 수년간 유지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. 여기에다 조 의원의 업소에서 시 관용차들이 3년간 정비료 1,400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조 의원의 위원장 사퇴와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습니다. 하지만 포항시 의회의 징계는 출석 정지 20일이 전부였고 결국 조 의원은 건설도시위원장 자리를 유지한 채 새해 첫 임시회에 참석했습니다. 조 의원은 최근 정비업소의 명의를 처남에게 넘겼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질의해놓았다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엄정한 공직 수행을 위해 이럴 경우 명의를 넘긴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는 사적 이해관계자로 봐 소관 상임위 직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. 또 명의를 넘긴 처남은 민법상의 가족관계로 여전히 사적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 조 의원의 건설도시위원장직 수행은 법적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는 지적입니다. 해당 상임위에서 그냥 빠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지금 계속 상임위 활동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실은 이해충돌의 논란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런데도 포항시 의회는 지난달 조 의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이 문제는 아예 심의 내용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봐주기 의혹을 샀습니다. 법이 정한 관련 조사와 후속 조치를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오히려 노골적으로 조 의원을 옹호합니다. 본인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억울해하고 징계를 받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. 포항시 의회의 제19 봐주기는 조 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심의하는 동료 의원 등에게 과메기 선물을 돌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북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달리 포항시 의회는 징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징계 조치 상태에 있어가지고 아직 그 이야기를 제대로 막 원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.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최근 조 의원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습니다. 상임위로 옮기도록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. 그거는 의장이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. 안 그러면 그걸 방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. 포항시 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. MBC 뉴스 장상훈입니다.